안녕하세요. 성호 육매장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이 하우스 안에 이제 케일을 이제 여기다 몇 푸기 심지는 않고요. 그냥 이제 묘 부었던 거를 이제 팔다가 남아서 요 땅바닥에도 내려놨는데, 네, 여기서 이 케일이 이 뿌리를 받고 이제 잘 컸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여기서 이제 케일을 잘 뜯어서 이제 먹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게 되면은, 요게 이제 케일 묘종인데, 요게 이제 요즘 제가 이제 그 케일 조금 심고, 상추 조금 심고, 뭐 치커리 종류 조금 심는데, 이게 뭐를 부은 건데요. 그래서 이제 모종을 보여드리게 되면, 이제 요런 식으로 이제 지금 이파리가 이제 네다섯 장 나왔는데요. 그래서 요런 묘종 판을 여기다가 이제 내려놓은 건데, 지금 이 케일이, 예, 많지는 않아도 이제 잘 크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 이제 케일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띄어서 이제 쌈도 싸먹고 이제 삼겹살하고도 이제 싸먹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요 이제 이 건강 케일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푸른 녹황색 이제 이파리를 뜯으셨을 때 이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가장 이제 영양 성분이 이제 많은데요. 특히 이제 베타 카로틴 성분이 이제 많이 함유되어 있고, 그 다음에 칼슘, 인, 철, 이런 성분이 또 많이 있고, 비타민 A도 지금 많이 들어있고, 또 비타민 B1, B2. 굉장히 이 케일 입에는 몸에 좋은 여러 가지 성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오히려 이제 건강 케일이라고도 이제 부르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케일을 잎을 이렇게 이제 갈아서 이제 드시는 분도 이제 많이 계시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이 케일은 이제 칼슘 성분이 또 특히 많기 때문에 이제 빈혈에도 좋고, 그다음에 또 장을 청소하는 장 건강에도 이게 무척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케일은 이제 심어본 분들이 이제 아실 테지만, 이 케일은 맛이 좋기 때문에 이제 특히 이제 벌레들이 무척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봄에 이제 심으시게 되면은 나비가 여기다 이제 알을 낳게 되면은 알이 부화가 돼가지고 이제 조그만 이제 청벌레가 조금씩 조금씩 크면서 이제 이 케일 잎을 이제 뜯어먹게 되는데요. 그리고 또 이제 배추 좁나방이 이제 그물을 쳐가며 또 어렸을 때 이제 또 뜯어먹게 되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제가 이제 매년 심어보게 되면 약을 이제 둘덜 주시려면은 이제 방법은 있어요. 없는 건 아닌데, 이 케일이라든지 적게다라든지 청계자를 심으셨을 때는, 예, 그 강선을 농약사에 가면은 농약사나 농자재에 가시면 이제 강선을 이런 강선을 이제 많이 팔게 되겠는데요. 저희는 이게 이 판이 넓기 때문에 이제 튼튼한 거를 샀는데, 요거보다 이제 가늘은 미리수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이제 강선을 넓이에 따라서 이제 꽂아 보시고 이제 사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강선을 한번 사시면 이제 오래 쓰시니까 이제 농사를 지실 때는 강선도 몇 개를 구입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강선을 이제 꽂으면은 이제 이 벌레가 덜 오게 되었는데요. 인터넷에 들어가시든지 농약사에 가시면은 하얀 모기장 마냥 생긴 한냉사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몇 메타 사셔가지고 이렇게 벌레 먹는 종류들은 한쪽에다 따로 심으셔가지고 이렇게 그 한냉사를 강선을 꽂고 이렇게 덮어놓게 되면은 이 나비가 앉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제 알도 여기다 낳지를 못하고 또 이제 좁나방도 이제 덜 생기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강 케일을 심으실 때는 이 강선을 꽂고 한쪽에다가 그 한냉사를 세우게 되면은 벌레가 그 여기다가 알을 깔려서 입을 뜯어먹는 거를 많이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참고로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이제 또 여러분께 새로운 사실을 알려드릴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케일이 이제 봄에도 심지만은 8월 한 10일경 되면은 이제 찬바람이 불게 되면은 이제 가을 상추라든지 치커리라든지 이런 케일을 이제 많이 심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거를 심으시게 되면 가을에는 이제 봄보다는 이제 벌레가 이제 덜하게 되는데, 이제 혹시라도 한냉사를 심으셨다면은 이제 가을에 심을 때도 이제 강선을 꽂고 이제 세워놓게 되면 좋겠는데요. 만약에 이제 세우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이 케일을 심으시고, 물론 약을 치면은 이제 벌레가 이제 뜯어먹지를 않지만, 이 케일은
이제 쌈도 싸서 드시고 아니면 살짝 데쳐서도 드시고 아니면 이거를 갈아서 녹즙을 해서 드시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 가능하면 약을 주기가 좀 그런데요. 그래서 이제 이 한냉사를 세워서 기르시면 이제 문제가 없고요. 만약에 이제 한냉사를 못 세우셨을 때는 그냥 이제 벌레가 좀 뜯어먹는 것을 드시게 되고, 그리고 또 이제 나비가 이제 앉게 되면은 이제 청벌레가 생기게 되면은 밭에 가실 때마다 청벌레를 잡으시게 되면은 그래도 벌레가 이제 덜 먹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방법은 이제 벌레가 뜯어먹어서 이제 이 케일을 많이 먹었다고 하더라도 그 8월 달까지만 좀 많이 뜯어먹고, 이제 그 이후로는 이제 찬바람이 불고 날씨가 조금씩 내려가게 되면은 이제 벌레가 이제 점점 이제 없어지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케일을 심으셨을 때 벌레가 조금 먹고 잎이 벌레가 먹어서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케일을 뽑아서 버리시지 말고 그냥 그대로 놔두신 상태에서 옆에다가 테이프를 갖다가 옆에다 좀 뿌려주시게 되면은 이 비가 왔을 때 테이프가 이제 거름 성분이 땅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케일이 이제 거름 성분을 빨아먹고 다시 새순이 잘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케일 잎이 새로 이제 잘 나오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9월 한 말경부터 10월 달, 이제 11월 말까지 한두달 반이나 한 3개월 정도를 잘 뜯어서 드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봄에 8월 달에 심으셔가지고 벌레를 먹었다고 이 케일을 뽑아서 버리시지 말고, 예를 들면 이 케일, 이 대가 이렇게 굵게 되면은 이제 싹도 잘 나오고, 지금 보시면은 케일이 이렇게 대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뽑아서 버리시지 말고 오히려 케일비를 옆에다 좀 뿌려주시게 되면, 두툼하게 뿌려주게 되면은 이 케일이 거름 성분을 빨아먹고 아주 잎도 튼실하게 이렇게 새로 싹 나오니까 걱정하시지 말고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케일은 이제 자주 뜯어서 드시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질소질 요소 비료를 처음에 키울 때는 좀 주셔도 되는데, 조금 컸을 때는 비료는 가능하면은 이 녹즙으로 드시고 또 따서 쌈이라든가 이렇게 드시기 때문에 이될수 있으면 질소질 비료는 초기에나 뿌리까 이렇게 뜯어서 드실 때는 뿌리시지 마시고, 차라리 퇴비를 뭐 1년 묵힌 퇴비라든지 그런 퇴비를 갖다가 요 사이다가 좀 두툼하게 뿌려주시게 되면 더 케일도 맛있게 되고, 또 그리고 그 질소를 주게 되면은 금방 뜯어먹게 되면은 질소에서 약간의 그래 좀 몸에 좋지 않은 게 있기 때문에 그 금방 뿌려서는 드시면 안 되겠습니다. 가능하면은 테이비를 옆에다 뿌려주시게 되면은 이 건강 케일이 잘 크게 되니까 내년에 이제 케일을 심으실 때이 벌레가 먹었다 그래도 절대 이 케일을 포기하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놔두고, 오히려 테이프라든지 초기에는 비료 요술에도 조금 뿌려주게 되면은 이 케일이 찬바람 불어서 조금 지나가게 되면은 8월 말, 9월 달, 10월 달, 11월 달까지 약을 안 주셔도 잘 뜯어서 드시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참고로 삼으셔서 내년에 케일을 심으셨을 때 건강도 지키시고 좋은 케일을 잎을 많이 드신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케일 모종이 치면 이렇게 어리지만은 요게 이렇게 많이 큽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요런 케일을 봄에 심으실 때는 그냥 놔두게 되면 벌레가 많이 먹으니까 한냉사를 꼭 세우시면은 벌레가 덜 먹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찬바람 부는 8월 달부터는 한냉사를 세우시면 좋고, 만약에 한냉사를 못 세우셨을 때는 이 케일 이 줄기라도 튼튼하게 길러놓게 되면은 이제 8월 한 말부터는 이제 벌레가 추워서 이제 없어지게 되고 또 땅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은 이 케일이 벌레도 안 먹고 지금 벌레도 하나도 안 먹고 이렇게 케일을 잘 뜯어서 드실 수 있으니까 참고로 삼으라고 제가 오늘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이상으로서 케일에 대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